네, 지금 이 자리에는 김홍장 당지 시장님 나와 계십니다.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저희 뉴스에서 전해드렸듯이 지금 대전하고 천안은 코로나 지금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하지만 이제 당지는 다행히 지금까지는 코로나 청정지대로 알고 있는데 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힘든 건 이것도 네. 이제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어떤 대책을 좀 세우고 계십니까? 네, 저희 당진시는 아직 코로나 확진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나 한시에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코로나 방역, 예방을 위해서 행정력을 집중해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과 유사하게 저희도 지역경제가 매우 침체되고 우리 중소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생활안전 긴급자금을 72억 원, 또 국가 재난안전기금 466억 원을 지급했고요.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성문국가산업단지, 합덕인더스파크, 송산체 일반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와 함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대책들을 지금 실현해가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2021년에는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을 기념해서 행사가 네. 또 이곳 솔매성지 일원에서 열리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도 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최초의 사제이자 성인이신 김대건 신부 탄생지가 이곳 바로 솔매성지입니다. 이곳에 내년도 2021년 8월 21일이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인데요. 200주년을 맞이해서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기념행사를 국제행사를 이곳 솔매성지에서 성대하게 개최하게 됩니다. 주제는 8월 14일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 주제행사를 종교행사, 문화예술행사, 다채로운 행사를 펼쳐지고요. 1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이렇게 연례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에서도 김대건 신부 세계 유네스코 인물로 지정 기념 행사를 파리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각종 국내외 행사들을 열리게 됩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서 김대건 신부님께서 평소에 설파했던 평등, 인간의 사랑, 자애 이런 인간 존엄에 대한 김대건 신부의 사상을 천주교 신자뿐만 아니라 이곳에 오는 관광객들에게도 널리 전파해서 우리 모두가 더불어 행복한 세상을 구현하는데 그리고 김대건 신부 탄생지와 함께 당진시를 대내적으로 널리 홍보해서 위상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이제 말씀하셨던 그 김대건 신부 탄생 200주년 행사가 이제 개최되려면 이제 코로나가 빨리 이제 종식되어야겠습니다. 네. 네, 시장님 그 마지막으로 이제 민선 7기가 이제 반환점을 돌았습니다. 네. 이제 남은 2년의 기간 동안 이 당진 시정 어떻게 좀 이끌어 나가실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제가 민선 7기를 시작하면서 시민들에게 6개 분야 100대 공약을 걸었습니다. 이 100대 공약을 중심으로 해서 당진이 더 큰 도약을 통해서 살맛 나는 당진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우리 당진시는 앞으로 30만 자족 기능을 갖춘 서해안의 중심 도시로 역동적으로 발전해 갈 것입니다. 이제 성문 국가산업단지와 합덕 인더스파크 송산 산업단지에 유수한 기업들을 유치해서 30만 자족 기능을 갖출 것입니다. 이제 우리 당진시는 시민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도시, 지속가능한 도시, 평생학습 도시, 아동친화 도시, 인문도시, 생태도시, 사람과 자연, 산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현 세대와 다음 세대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데 남은 2년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